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칠전팔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전팔기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실패를 거듭해도 결코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분투 노력해서 다시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이 칠전팔기라는 사자성어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전투에 쫓기던 한 장수가 조그만 굴에 몸을 숨겼는데 거미가 굴 입구에 거미줄을 쳤습니다. 장수는 무심코 거미줄을 손으로 걷었는데 거미는 다시 거미줄을 쳤고 그렇게 하기를 일곱 번까지 거미가 거미줄을 쳤다. 그런데 여덟 번째 거미가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자 적군들이 굴 입구까지 와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은 굴 앞에 쳐진 거미줄을 보고 여기는 절대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이때 장수는 일곱 번 거두어도 굴하지 않고 여덟 번째 줄을 치는 거미의 불굴의 의지를 보고 깨닫고 그 후에 살아나서 큰 공을 세웠다 하는 중국의 사자성어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역시 다윗과 거미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다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작은 동굴로 숨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다윗이 숨은 동굴 앞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다윗은 너무나 이상해서 굴 입구로 나오다 보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다윗은 전에 거미가 더럽다고 생각했고 혐오하는 곤충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 이 거미를 존중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했다고 해요. 칠전팔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인데 이 두 가지 예화, 앞에 있는 중국의 예화와 또 탈무드에 있는 예화를 볼 때 칠전팔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거미였다는 거. 그게 참 흥미로워요. 아, 우리가 칠전팔기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성공한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주인공이 거미라는 점입니다. 탈무드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끝내셨는데 인간은 몇 번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여섯 번째 날. 마지막 날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늦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제 주체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아주 똑똑하게 만드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관리자로 맡기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혹시 인간이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해져서 이 세상에 있는 작은 미물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까봐 이 세상에 아무리 작은 미물도 다 인간보다 먼저 생겨났으니 함부로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귀여기라는 뜻으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다. 그 탈무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여기서 칠전팔기 신앙을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혹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들려준 전쟁 무용담에서 힌트를 얻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말한 칠전팔기 신앙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짧은 한 절의 글로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다윗은 포기를 모르고 굴복을 허락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다윗은 수없이 좌절과 절망을 딛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1장 1절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두 마디로 딱 두 마디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믿음의 시작이고 다윗은 여호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윗을 굉장히 위대하게 보지만 다윗의 평생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또 어떻게 보면
네, 다섯 개, 손가락 다섯 개 중에서 아픈 손가락에 속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외톨이나 따돌림을 받고 자라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먼저 아버지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려고 이새 집에 와서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그 사무엘 앞을 지나가니까 사무엘은 딱 생각했어요. 외모와 풍채가 너무나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겠구나 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고개를 까우뚱했습니다. 아닌가? 그러고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이 아들들도 참 훌륭하고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일곱째 아들이 지나갈 때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다 그러셨어요. 사무엘은 너무나 이상해서 아이들의 아버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요. 그는 양을 친 아이다. 그 녀석은 볼 것도 없어요. 그런 투로 말을 했어요. 뭐 볼 것도 없어요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투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빨리 가서 그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실상은 사무엘이 왕이 될 자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 집에 왔을 때 일곱 아들들은 다 집안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막내인 다윗만 홀로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너무나 볼품이 없고 자랑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소개할 마음조차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천덕꾸러기 막내 다윗을 저 들판에다 보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왜 다윗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고백했을까 생각했는데 아마도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눈밖에 나서 천덕꾸러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2대 왕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두 번째로 그 형들에게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의 10척이나 되는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었어요. 센티미터로 한다면 골리앗의 키가 거의 293-4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3m를 육박했죠. 과거 고대 전쟁에서는 일단 양쪽 진영에서 대표로 장수가 나와서 1대1로 붙습니다. 그래서 그 1대1로 나온 장수 중에서 이긴 쪽이 승세를 잡고 그냥 진격해서 상대 적군을 다 박멸하는 그런 전술을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도 이 블레셋의 10척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한판 붙자. 나와 대결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 만일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항복해 줄게. 만일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죽었어. 그러면서 막 야구를 올렸어요. 이때 이 전쟁터에 다윗이 아버지 이새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문안하러 갔는데 잘 있는가 전쟁터에서 살았나 죽었나 보라고 아버지가 시켜서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전쟁터에 와서 이제 위문하러 왔는데 장남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보더니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리고 막말을 해버렸어요.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너는 들판에서 양이나 치지 왜 전쟁터에 나와서 조그만 게 깝죽대느냐? 네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전쟁터에 다 오고 말이야. 빨리 집에 가. 너는 이런 데 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투로 말을 했을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말했나요? 물론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투로 아주 무시하면서 다윗에게 역정을 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상대하여 한 발을 날렸는데 신기하게도 골리앗은 갑옷으로 중무장을 했어요. 갑옷으로 중무장했는데 그 중무장에도
이 눈은 남거든요. 그 눈속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게 물맷돌을 돌려서 이 미간을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그냥 거기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다윗은 쏜살같이 뛰어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을 빼서 머리를 댕강 잘라서 높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세가 충천해서 단번에 블레셋 군사들을 쳐서 멸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여호와 신앙이에요.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친위대장으로 세웠는데 결국 사울왕에게까지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방랑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아낙네들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뭐라고 노래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왕은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칭찬하니까 화가 나고 화를 내니까 악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사지요. 용사 중에 용사이기 때문에 잽싸게 그 사울의 공격을 피했고 결국은 같이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울을 떠나서 도망가서 도피생활을 10여 년 동안 넘도록 도피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은 10년이 넘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들을 불어서 온 산과 바위, 광야를 샅샅이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들로 사막으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또는 모압 땅으로 피신하면서 슬픈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달픈 도피 생활 중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시편을 짓고 기도와 찬송으로 여호와의 믿음을 북돋우며 칠전팔기의 신앙으로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율법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선행을 좀 행했다고 해서 성경에서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에는 매우 중요한 역설이 있어요. 파라독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악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이라 하는 자는 악인이고 내가 죄인이라 하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의로워서 착해서 의인이 아니라 악함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악을 변명하고 포장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웅들을 보면은 전쟁에서 이기면 어떤 죄악도 다 무마가 됩니다. 승자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지면 아무리 작은 허물도 큰 죄가 되어서 처형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세상 권세자들의 윤리의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 속에는 파라독스, 역설적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유식한 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의견을 청종하는 사람이 진짜 유식한 사람이다. 진짜 무식한 사람은 자신이 다 안다고 착각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이 진짜 무식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으니 유식하고 잘한다고 떠들고 자랑하는 너희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역설적으로 이런 명언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저 세리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나 창기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를 불쌍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나 창기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용서와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악하고 부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의로우신 여호와를 붙잡고 의지하고
여호와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의 차이는 내가 여호와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것, 잘하고 잘못한 것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 대동소이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구하고 나는 불의하니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버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신하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의롭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내 죄 사함 받고 내 허물이 가림을 받으니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양심상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악인들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표면적으로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악인은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자기가 매우 약자가 되고 실패자가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악인은 자신의 불법과 불의함, 악함을 끝까지 숨기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죠. 이것은 자신이 불법이나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지식과 법을 동원하여 나는 정당하다 주장하는 자가 소시오패스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고 범죄자인데 정작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변명하고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불법을 합리화하는 지능적인 범죄자가 바로 소시오패스예요. 절대적 윤리가 아니라 상대적 윤리를 가지고 나만 잘못했나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도 감옥 안 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바로 악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요 아니면 죄가 더 적어요 이게 아니라 그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다른 사람의 죄와 비교해서 제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우니까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나에게 복을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알았지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좀 도덕적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제가 저 사람보다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정말 불철주야. 하루에 서너 시간, 너더 시간밖에 안 자고 거의 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불철주야 일을 했대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당시 가장 부지런하고 독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겠어요? 유대인. 한국 사람이 가기 전에는 유대인이 완전히 이 지독한 족속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산 후로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지독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조차도 머리를 흔들 정도로 그렇게 지독한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큰 길을 두고 양쪽에 유대인 가게가 있고 이쪽에는 한국인 가게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더 모세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저 한국인의 가게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한국인 기독교인은 제가 새벽 기도도 더 잘하고 십일조도 잘하니 저 유대인 가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누구 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 편 들어주면 좋겠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나는 구경만 하고 있을 테니까. 이긴 편이 내 편이야.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죠. 서로 싸우면 이긴 편이 내 편이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지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요.
이러니 저러니 변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죄사함을 주셔서 너는 진정으로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는 한 가지 거짓말을 변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두 가지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네 가지 거짓말을 보태어서 거짓 위에 탑을 쌓는 사람이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는 참 부끄럽지만 종교인, 지식인들, 정치인들이 범하는 고단수의 범죄 유형이라는 점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 범죄를 잘 저질러요. 그러므로 악인은 악함을 숨기고 악한 일을 자행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뻔뻔스럽게 담담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죄속함 따위는 필요 없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나보다 더 해먹은 놈들이 많은데 나는 그래도 착한 축에 속한 거야 하고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해서도 악인이지만 자신의 악함을 숨기고 여호와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피와 구속함을 속죄함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자랑하고 악으로 자신의 공적을 삼는 자가 진짜 악한 놈이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고 결국은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칠전팔기, 투지의 인간, 의지의 인간, 전천후의 인간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칠전팔기는 육적인 의지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자신의 의나 능력으로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타락을 극복하고 의롭게 일어서는 성도의 신앙을 칠전팔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굴의 의지로 칠천팔기의 역전을 이룬 사업가나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결국 죄와 욕망으로 마지막에는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꼬꾸라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 자력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으로 수없이 넘어지고 깨져도 결국은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힌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과 메대,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세 왕국의 국무총리로 국사를 맡았을 정도로 신실했고 세계의 새로운 정권의 왕들에게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놀랍죠? 그러나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보고 너무나 놀래서 기절해버렸어요. 기절초풍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가진 자가 하늘의 환상과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늘에 계신 세마포를 입으신 그리스도를 보고 힘이 빠져서 혼절했지만 주께서 오셔서 주의 손이 그를 어루만지셨을 때 무릎이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실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는 죄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꼬꾸라졌고 그러나 주의 손이 그에게 닿았을 때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의인이에요. 주님의 손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의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가 세계의 왕국의 왕들에게 신임을 받는 총리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입심양명을 이룬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리스도의 손으로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일곱 번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쓰러져도 여호와의 도움으로 100%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 일곱 번 쓰러진다고 했어요. 왜 의인이 쓰러질까요? 악인처럼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므로 허물과 나약함 그리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도 시시때때로 걱정하며 염려하며 쓰러지고 낙심합니다. 낙심, 실망 또는 슬픔과 고난, 질병과 실패 때문에 의인도 쓰러지고 어떤 때는 믿음이 휘청합니다. 의인이 넘어질 때도 있지만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을 붙잡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 의지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놓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의 연약함이 올 때는 놓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팔목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약해서 놓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잡고 있어요? 내 팔목을 붙잡고 있다고.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많이 넘어지고 엎어져서 무릎과 얼굴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엄마가 붙잡아주면 넘어질 뻔하다가도 혹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잘 걸을 수 있는 것은 엄마가 붙잡아주기 때문인 것처럼 의인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는 악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사실. 아기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한 번 추락하면 다시는 회생하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아기는 100번 넘어지고 100번 일어난다 해도 마지막 101번째는 망해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마지막에는 세상에서 망하기도 하지만 죽어서도 깊은 지옥에 떨어져서 이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므로 한없는 구덩이로 깊이 떨어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망합니다. 그 재앙은 자기가 쌓은 악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번개가 피를 침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재앙은 악을 향하고 재앙은 죄악의 꽃입니다. 악인은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여호와의 은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을 쫓아가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므로 자신을 죽이려고 떨어지는 재앙을 온몸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번개를 제대로 맞은 사람은 100% 죽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온몸으로 맞서는 사람은 죽어요. 재앙을 당하는 자는 다 죽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죄로 인한 재앙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재앙은 악인의 악에 강력하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악의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여호와의 은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죄의 재앙으로부터 마귀의 화살로부터 또 악한 자의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이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7번 넘어져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8번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